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하원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고 어제는 상원에서 했고 오늘은 하원에서 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긴 하지만 역시나 곧 둔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요. 자, 어젯밤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We're not comfortable with that. 우리는 그 사실에 당연히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temporary, 일시적이기 때문에 곧장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It gets longer and longer,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이 위험도를 재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틀간의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고문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자,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어제 네. 하원 오늘 상원에 출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뭐 예상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근데요, 회의 자체 두 개 다 봤는데요. 네네. 회의 자체의 그 분위기라든가 이 텐션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방금 전에 끝난 그 상원위원회에서가 훨씬 더 뭐 굉장히 고압적이고 압박적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뭘 지금 놓치고 있지? 그리고 굉장히 질문들이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나가고 이 톤이 굉장히 달랐는데요. 그런가요? 한 가지를 제가 놓쳤더라고요. 뭐죠? 7월이나 8월 달에 차기 연준위원에 대한 임명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것을 이제 뭐 임명은 아니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분위기가 어저께 상원 이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오롯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답은 아주 뭐 잘했죠. 2% 넘는 인플레이션 자기도 편치 않는데 상승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테이퍼링 멀었다. 특히 이제 가장 강조한 게 노동 참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새로운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아직 대응 수단이 있다. 인플레가 오더라도. 뭐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알려진 사실은 이 제롬 파월은 공화당원이에요. 예. 그래서 어저께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분위기를 갖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저께 격하다는 표현은 좀 심합니다만은 하원 때보다는 굉장히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사실 지금 뭐 74% 정도가 연임에 대해서 지금 뭐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강력한 상대방 후보가 있죠. 브레이드너. 거기가 지금 민주당원이고 재무부에 이제 차관도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올라올 거 끝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옐런도 이런 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그러니까요. 예, 그럼 제롬 파월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게 한 것으로 봐서 야,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회의를 했다. 7월, 8월은 차기 연준 의장의 취임에 관련된 정치 경제학이 지금 뭐 돌고 있다. 이렇게 어저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이 장이 끝나고 나서 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CNBC와 인터뷰가 이 방영이 됐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볼 거다라는 네.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과는 또 완전히 반대적인 반대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쪽에 키를 맞춰야 되는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펼쳐지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워딩에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 지금 분위기를 네.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고 이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7월, 8월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지명. 이것도 어쨌든 기조나 이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연준이 대응하는 방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이거 추이도 계속 한번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달러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더블라인 캐피탈의 CEO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올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In the intermediate term, 중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fall pretty substantially, 상당히 많이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달러가 하락하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발언도 살펴보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본드 마켓, 이 채권 시장에 도움이 된 것이 바로 foreign buying, 외국인 매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달러 가격이 하락하면 이 외국인들의 채권 선호도도 사그라들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자, 과연 이 제프리 건들락의 예언 적중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프리 건들락의 네.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건들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건들락이 네. 뭐 비트코인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이 채권 이야기, 달러 이야기, 뭐 시장은 주식시장 그래도 잘 갈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달러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환율은 뭐 신의 영역이지 뭐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뭐 건들락이라고 이게 예. 근데 경제 회복이 된다는 자체는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달러 강세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요, 미국으로 계속 지금 뭐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경제 회복이 이런 부양책을 축소할 만큼 강력할 것인가 이런 뭐 사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달러 강세는 조금 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약세보다는. 그래서 뭐 1150원 수준에서의 지금 뭐 환율들이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뭐 전망대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이제 후반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뭐 변수지 다른 것들은 지금 뭐 크게 달러 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네. 강력한 경제 회복은 결국은 달러 강세로 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요것들은 뭐 여러 가지를 새겨서 드려야 되는데요. 달러 강세될 때는 언제냐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달러 강세되고요.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선호도가 높아질 때 그다음에 다른 나라, EU나 일본 여기가 사실 달러 인덱스 6개국에 비교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침체기로 들어가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거든요.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보다는 달러 강세에 저는 베팅을 할 거고 곤들락한테 이메일 한 장 써야 네, 되겠는데요. 내기 하자고. 그래서 네. 달러 차이만큼 밥 사는 걸로 한번 하는데 저는 달러 강세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프리 건들락은 달러가 한번 크게 떨어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고문님께서는 그런 조건이 뭐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오히려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자, 우리도 네. 예. 근데 달러가 약세로 가잖아요.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서 다시 강세로 올리는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약세는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강세다. 네. 단기적으로 약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강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어쨌든 이 환율이나 달러의 움직임이 우리 또 외국인의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수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네.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달러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우님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몬 마레치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말 잘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